햇살론은 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까지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정책 대출이죠. 저신용자의 상황이 요즘 점점 안 좋아지면서 최근 씁쓸한 흥행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예산이 조기 소진될 우려까지 나오자 결국 서민금융진흥원이 한도 조정까지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햇살론뱅크의 한도가 일부 조정됐다고요? 네, 햇살론뱅크의 1인당 최소 보증 한도가 1천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말 서민금융진흥원이 시중은행을 소집해 연 회의에서 이 같은 상품 방침 변경을 알렸는데요. 허그머니 90% 보증하는 상품으로 보증 한도 조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허그머는 지난 5월 근로자 햇살론의 대출 보증 한도도 구간별로 축소한 바 있는데요. 다만 최대 보증 한도 2,500만 원은 유지했습니다. 허그먼 관계자는 공급 목표가 있는데 상반기 공급이 늘어나 균등 공급이 어려워져 한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햇살론뱅크의 올해 예산은 1조 2천억 원입니다. 네, 이게 한도도 한도가 문제기는 합니다만 수요가 계속 끊이지 않는 햇살론이 대위 변제율도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회의에서 서금원은 햇살론 시보의 심사를 강화할 여지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서금원은 이에 대해 검토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 햇살론 시보는 높아지는 대위 변제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말 5.5%였던 대위 변제율은 지난해 말 15.5%로 뛴 상태고 올해 1분기 대위 변제액은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게다가 햇살론을 악용한 사기까지 기승인데요. 지난달 말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1,600여 명에게 245억 원의 햇살론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 30억 원을 가까이 챙긴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햇살론 시보 심사가 강화되면 탈락자들이 신청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더 몰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